오늘의 말씀은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거예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난주에는 시몬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죠. 시몬은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자였고 죽기 전에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오실 분을 만나게 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오랜 기다림 끝에 예수님을 보았을 때 아무도 느끼지 못하는 가장 큰 기쁨을 누리고 받게 된 시몬 이야기예요. 오늘 말씀에도 시몬처럼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다. 바로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었죠? 누가 마리아에게 구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을까요? 오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봐야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의 의미를 잘 알고 있나요? 각자 그 이름을 담아 부모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지어주셨을 거예요. 마리아는 나사렛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랐어요. 마리아라는 이름은 이집트 말로 아름답다, 사랑스럽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는 가장 귀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대요. 마리아는 자신의 이름처럼 하나님께서 사랑스럽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그런 마리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그 모습은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시간이 흘러 마리아는 나사렛 청년 요셉과 약혼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마리아에게 아주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었어요.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아, 평안하여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단다. 마리아는 천사의 등장에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가브리엘은 이어 말했어요. 무서워하지 말라.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 보아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는 지극히 높은 신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끝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가브리엘 천사의 말 이해했나요? 마리아는 가브리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온 것도 놀라운데 아직 결혼하지도 않은 자신이 임신하여 아이를 갖게 된다니 놀란 마음과 동시에 무섭고 두려운 마음도 생겼어요.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의 율법에 의하면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할 경우 아주 무거운 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가브리엘,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대답했어요.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감싸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태어날 거룩한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분이시다. 천사의 말을 들은 마리아는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을 모두 내려놓았어요. 물론 여전히 율법에 따라 벌을 받을 위험이 있었고 약혼자인 요셉에게 이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도 걱정되었지만 하지만 마리아는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가장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감싸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꼭 새기고 믿었던 거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란 반대하지 않고 순수히 따른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마리아는 불안한 마음보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생각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어요.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위험이나 어려움이 주어지더라도 참고 이겨내기로 결심했죠. 마리아는 가브리엘에게 말했어요. 저는 주의 여종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순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 가운데 나는 마리아처럼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 어린이가 있을지도 몰라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우리와 달리 마리아에게는 두려움을 이겨낼 아주 특별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던 사람인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물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마리아에게는 특별한 능력이 없었어요. 마리아는 우리와 똑같이 연약하고 어리고 걱정이 많고 앞으로 닥칠 일에 두렵기도 한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마리아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굳게 믿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뜻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걱정과 두려움을 이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 마음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찾으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뜻에 나를 맞추어 나가는 과정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기적인 생각, 욕심, 미워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순종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두 번째로는 우리는 말씀을 읽으며 순종할 수 있어요. 성경에는 지금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던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죠. 그들 역시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처럼 연약하고 평범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어요. 우리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그것을 분명히 이루시는 하나님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몇 번째 주일이죠? 두 번째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는 제자가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쁘게 기다리기를 원하세요.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전한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라고 고백한 거 기억나죠? 마리아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길 바래요. 그렇다면 함께 고백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전사님이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처럼 어리고 연약한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마리아에게 귀한 예수님이 탄생한 것을 보았어요.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지만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말씀을 읽으며 그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그날을 우리 또한 기다리며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유년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유년부 12월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2월 유년부는 12월 19일 셋째 주에는 선생님들과 마지막으로 반별로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12월 25일 성탄절 예배는 부서에서 따로 드리지 않고 전 부서 모두가 본당에서 9시, 11시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인 12월 26일에는 졸업하는 3학년 언니 오빠들과 이 학기 동안 열심히 예배 드렸던 친구들과 비대면으로 꾸준히 사진을 올려주었던 친구들 모두 모아서 연말 시상식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12월 26일 마지막 주일은 모두 참여해서 풍성한 선물 받아가면 좋겠죠? 행복한 12월 되자고요.